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단 인센스를 하나 피우고 시작을 해야겠어요. 안녕하세요. 제자입니다. 이거 무슨 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향인지 모르겠어요. 파피에르드 아르메니. 아르메니 향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녁 저 불닭 먹었어요. 불닭과 김밥. 안경이요? 안 가봤어요, 안경. 안경이 다른 안경이 있는데 어디다 뒀지? 안경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작업실에서 쓰는 거. 맞아요. 뒤에 엄청 지저분해요. 요즘 치우지를 못해가지고. MBC 맞아요. 그 뭐지? 어디 나온다 그러던데 저 봤어요. 맞아, 출발 비디오 여행. 뭐하지 오늘? 오늘 그냥 막힌 거거든요. 사실 금요일이라서 내일은 잠깐 제가 본가를 갔다 올것 같고, 그래서 오늘 퇴근하기 전에 뭐하지 하다가 V앱을 켰거든요. 요즘 막 그렇게 바쁘진 않은데 그냥 적당히 V앱 켜기 전에 그냥 출근했다가 어디 잠시 다녀왔다가 다이소 갔다가 밥 먹고 공차 먹을까? 공차 먹어도 되겠다. 배달의 민족을 키고
아, 저 오늘 좀 많이 구웠어요. 사 어제 오늘 아무것도 없다라는 행복함에 야식과 공차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차. 응? 그 누가 추천해주신 메뉴가 있었거든요. 그 우롱 밀크티에다가 우롱 밀크티에다가 밀크폼 곱하기 2. 담기. 채소 주문을 맞춰야 되거든요, 이거. 하, 뭐 시키지? 아, 멤버들한테 팁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어요. 팁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죠. 대화방 만들기, 그리고 DKG. 확인하고 띠. 이렇게 보냈군요. 누가 먼저 읽을 것인가? 공차 뭐 드실? 아아. 종영이 괜찮다는데? 번호 안 나왔겠지? 공차 뭐 먹을래요? 5, 4, 3, 2, 1. 밀크티 오케이. 8초가 사랑해. 그러면 그냥 블랙 밀크티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 와요, 지금 밖에? 비 와서 배달이 밀리고 있습니다. 58. 아, 제가 최근에 번호를 바꿔가지고 제 번호를 못 외우고 있거든요. 비 많이 온다고요? 시켰어. 저의 레시피는 우롱 밀크티에다가 밀크폼 두번 추가. 27분 걸린대. 분명히 배달 거기서 11분 걸린다 그랬는데. 내일 자격증 시험 보는데, 자격증 무슨 시험 봐요?
빨대 구멍이 몇 개라고 생각하냐? 빨대 구멍은 하나죠. 왜 이렇게 입술 색깔이 없어 보이지? 강도랑 얼음은 다 평균. 그냥 딱 들어가면 나오는 수치로 시켰거든요. 필터가 이상하다고요? 뭐가 제일 나았죠? 이거? 별론가? 저 이게 제일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아니, 어떤 팬분께서 저에게 그 추천해 주셨거든요. 레시피를 그 우롱 밀크티에다가 70, 아니 70이래. 우롱 밀크티에다가 그냥 밀크폼 추가해 가지고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 가지고. 인스타 스토리 노래, 근데 그게 왕국을 생각하고 만든 노래도 아니고, 그래서 없어요. 이건가? 그냥 거기서 끝냈어요. 이거 맞는 것 같아. 근데 왕곡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 곡을 그래서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요. 안녕. 내 공차 어디쯤 왔니? 아직 만들고 있대요. 경은이 형. 오늘 좀 많이 부었어요, 저. 가사 알려달라고요? 근데 가사 대체로 그 예상하신 거가 맞긴 맞더라고요. 찬바오는 정식 버전이 뭐죠? 찬바오 정식 버전? 아, 이 후드요. 아, 이거 사실 제가 가져다 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냥 몰래 입고 나온 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져다 줘야 되는데 아직 못 가져다 주고 있어요.
컴백 스포야? 컴백 스포 뭐 해주지? 아, 컴백을 굉장히 오랜만에 해가지고 스포를 어떻게 했더라? 댐. 노래 들었을 때 느낌. 응? 뭐 왜 좋지? 왜 좋을까? 응? 아주 고울한 느낌. 요즘 그래요. 저도 컴백 진짜 엄청 기대 중이거든요. 저의 염색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1등 공약이요? 1등? 무슨 1등이지? 저 살 빠진 거 같다고요? 아니에요. 저 살을 빼다가 또 오늘은 뭐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발음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입에 구내염이 많이 나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에 구내염이 나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아니, 그래서 그때 뭐지? 되게 그 팬분이 주셨던 되게 좋다던 그 약 있거든요. 그것도 먹고 지금 비타민도 먹고 알부틸도 바르고 하는데 왠지 모르게 요즘 제 몸에서 그 뭐지?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그 구내염 내성이라고 해야 되나? 오쏘뮬 그거는 그거잖아요. 피곤할 때 먹는 거. 뭐 되게 눈물약 같이 생긴 거 하나 있어요. 그것도 먹어봤고 알보칠도 어젠가 이틀 전인가 한번 발랐고. 근데 사실 너무너무 자주 생겨가지고 이제 별로 막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아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구내염인데 불닭은 어떻게 먹었냐고 하시는데 저는 별로 이제 신경이 쓰이질 않아요. 별로 막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요.
놀랍죠? 알부칠 진짜 아파?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아파요. 이게 하고 딱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입에서 이제 침 파티. 이제 입안에서 침 파티 나는 거예요. 침 파티. 침 파티. 내 공철 어디서 왔을까? 아직 열심히 만들고 있대요. 아 근데 제가 불닭을 한 몇 년 만에 먹은 것 같거든요 오늘. 근데 어제 그냥 쇼츠 같은 거 보고 있는데 그 불닭에 라이스 페이퍼 이렇게 해가지고 불닭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모나게 이렇게 말아 먹는데 불닭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닭 먹었죠. 근데 생각보다 어릴 땐 되게 매웠는데 이제 별로 안 맵더라고요. 하나 정도는 이제 그냥 하나 정도는 그냥 땀 흘리면서 먹을 수 있을 정도. 공차 레시피를 뭐 잘못 알려줬다고요? 나한테 분명히 알려줬는데 그거 우롱 밀크티에다가 밀크폼 두 번 추가해 먹으라고? 그저 의른이에요, 의른. 우롱 밀크티가 아니라 우롱티래요? 우롱티라는 게 있어요? 우롱티라는 게 있어요? 우리 아 My mistake, mistake. 잘못 시켰대요. 아이고. 근데 공차 좋아요. 왜냐하면 배달 팁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거든요. 제가 서브웨이 같은 거는 이제 배달 팁이 좀 비싸가지고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차는 배달 팁이 싸서 좋아요. 배달 팁 아깝죠. 좋아하는 중국 음식이요? 저는 꿔바로우도 좋아하고 훠궈 좋아하고 뭐 있지? 마라탕 좋아하고 립밤이요? 저 립밤 되게 많이 구비해놔요. 왜냐면 제가 잘 잃어버려서 어디 여기저기 던져놔야 돼요 립밤. 그래야 발라요. 오늘 언제쯤 끝나냐고요? 글쎄다 언제쯤 끝날까요?
언제쯤 끝낼까요? 내일 아침까지 있고? 내일 아침 안 된다는 거는요. 내일 아침에 저 본가 가야 된다고요. 립스틱 제가 들고 다니는 거 알려달라고요? 이거는 회사에 있는 거고. 워트 인 마이 백 해도 되게 재밌겠다. 재찬이의 워트 인 마이 백. 해보고 싶었어. 와 정말. 와 해봐도 되려나? 해도 되나? 해도 되겠지? 안 혼나겠지? 어 배달이 시작됐대. 배달 오기 전까지 한번 해보자. 일단 비타민스 and my 지갑스 my 지갑스 and my 필카. 한 장 찍어드릴까요 여러분? 한 장 찍어드릴게요 제가. 플래시 충전이 살짝 오래 걸려요. 응? 어? 아, 필름이 없구나. 당장 가방에 필름이 있을 거예요. 필름. 필름을 끼워보도록 하죠. 됐어. 자, V 하세요, 여러분. VV. 플래시 충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아, 최단 초점이 안 맞는 거였어. 좋아, 좋아. 이렇게 필카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수, 그다음에 렌즈. 제가 진짜 급한 스케줄 할 때 렌즈. 그다음에 제 이어폰. 어? 네. 이거 하나 정해진 거 걸어 줘. 왔다. 공차 왔다.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일단 나중에 하고. 그리고 제가 들고 다닐 립밤, 이게 무슨 브랜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립밤이 생각보다 커요. 이게 일반 립밤이고 이게 립밤, 무슨 딱풀 마냥 크거든요. 잘 마실게, 재찬아. 다음에 스테이크 사요. 저도요. 안녕. 아니다, 안녕. 재찬이가 음료수 사줬어요. 부럽죠? 'What's in my bag' 하고 있었어. 아, 그래? 어? 사진 찍어드릴게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그거 알아? 너랑 나랑 옷 똑같다. 몰라요. 보다 이쁘죠? 새로 산 거임? 야, 얘 또 이거 샀어. 이쁘지? 제 거는요? 너 거? 어, 네 기존에 있던 카메라 그럼 내가 가져도 돼? 그거 없어졌잖아요. 팔았죠. 옛날에 없어졌잖아요. 그 친구 제가 아쉽지만 눈물을 머금고 팔았죠. 아니들 하 불쌍해. 불쌍하다뇨. 그래도 더 좋은 친구한테 갔을 거예요. 좋은 분한테 갔을 거예요. 그래, 그럼 우리 세찬이가 얼마나 아껴줬는데. 그럼 그래. 왓츠인 뭐? 왓츠인 마이 백 하고 있었어. 왓츠인 마이 백? 응. 내 카드 소개도 해줄라. 네? 카드 소개. 안녕. 안녕. 아니들 큰아트. 응? 바이바이. 바바. 안녕. 일단 저는 제 지갑에 저의 민증과 저의 카드 하나, 그리고 비상용 카드 하나 들고 다녀요. 비상용 카드. 그 다음에 향수 이거는 들고 다니고요. 지금 뿌려야겠다 한번. 왜 이렇게 부었대? 도손향 되게 좋아요. 저는 좋아하는 향이에요. 그리고 이거 챙겨 다니고. 그 뭐 없어요. 끝. 끝. 이건 제 이어폰. 사실 제 이어폰을 진짜 잘 잃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어팟 말고 다른 거를 한번 사봤거든요 제가. 근데
뭔가 좋긴 한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어폰을 잘 안 쓰더라고요. 아, 아 이거 챙겨가야 돼 이거. 제가 오늘 이거 챙겨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챙기고 향수 넣고 지갑도 챙기고. 이거 비타민도 챙기고. 응? 립밤 넣었나? 아, 립밤 넣었고. 자, 재산이의 What's in my bag 다 했고요. 어디로 가 있어? 아, 이거 공차 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맛있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진심으로. 안경 지금 집에 두고 왔어요, 저. 아니, 안경 이거는 그냥 작업실에서 작업할 때 쓰는 거고. 응, 작업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회사에 계속 있는 거야. 그래서 들고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안경을 나머지 다 집에 두고 왔어요. 아까 챙긴 거는 뭐야? 아까 챙긴 게 뭐냐고요? 아까 챙긴 게 뭐죠? 아, 맞아요. 그래도 잘 끼고 다녀야 되는데 요즘 안경 못 끼고 다녔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 이제? 감기에 걸렸다고요? 저도 근데 요즘 감기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헤드셋 쓰고 다녀요, 사실. 헤드셋도 가지고 다니는데 이제 사실 뭐 화장을 하고 헤어를 하다 하면 그 헤드셋을 쓸 수 없으니까 이어폰을 들고 다니긴 하는데 헤드셋도 사용하긴 해요. 오늘 공차픽 그 팬분이 알려주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은 우롱 밀크티에다가 펄 추가. 아, 펄 추가래. 그 밀크폼 추가. 이거 읽어보고 싶어. INS에서 발표한 곡 듣고 싶다. 인스타그램에서요. 그게 끝인데 진짜로. 소원의 점이, 아 근데 이 점 있잖아요. 이게 원래 없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갑자기 생겼어. 어느 순간 그냥 보니까 어? 점 생겼네? 그러고 봤어요. 어, 원래 없었어요 여기 점이. 진짜로 그냥 없었어요. 그냥 점이. 근데 그럴 수가 있나? 점이 하루 아침에 갑자기 생길 수도 있나?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 아침에 점이 그냥 생길 수가 있어요? 와 쿨해. 너무 쿨해. 이응 이응. 너무 쿨해. 마음에 들어. 와 이응 이응.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 뭐하지? 뭘까? 진짜 계획 없이 켜가지고 빨리 좋은 주제를 던져봐요 여러분. 로긴형이 너 귀엽다고 라방에서. 오늘이에요 그게? 로그인님이 라방하셨구나. 버킷리스트. 그래요. 버킷리스트는 운전면허 따기, 그 다음에 세계여행 가기, 그 다음에 스카이점프 해보기, 그 다음에 이 정도? 저 중국어 아는 단어는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읽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글씨로 써 있으면 뭐 중국어 아는 단어가 다 있다면 워, 쉴, 아이, 시환, 찐티엔, 조티엔, 라오시, 부옌, 대표. 아는 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컴백에 대한 스포일러 뭐 어떻게 드리지? 심히 초급 수준에 심히 초급 수준 디디 마마. 아 갑자기 심히 초급 수준을. 아 너무 웃기네. 보통 쉴 때 저는 킬링 타임 엄청 많이 해요. 그냥 진짜 막 스케줄 할 때는 되게 시간을 알차게 보내야 되잖아요. 뭐 몇 시간 뭐 하고 몇 분 뭐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쉬는 날에는 그런 거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대로 사는.
이기자를 거꾸로 하면 자기. 패러글라이딩 해봤죠? 패러글라이딩 해봤어요.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번지점프도 해봤고. 아, 그 번지점프 한 영상이 있거든요, 여러분. 번지점프를 제가 그 2021 메모리즈 뮤비 찍으러 갔다가 그거를 가평 쪽으로 갔었는데, 가평 쪽에 번지점프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번지점프를 했었거든요. 제 인생 두 번째 번지점프. 영상을 보자. 뭐 이러고 있었어. 하트가 2000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번지점프. 다시 보여드릴까요? 오! 이러고 있었어요. 아, 인스타 게시물 왜 집었다가 다시 올렸냐고요? 아, 그게 올렸는데 구도가 너무 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심각히 하고 있었죠. 하, 이걸 다시 올려 마라. 근데 구도를 자른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그냥 그걸로 올렸어요, 그냥. 누가 찍어준 거냐면 그 회사 직원분들이랑 종영이랑 경윤이 형. 근데 셋이 다 같이 했어요, 그때. 그래서 종영이는 절대 못한다 그랬고, 경윤이 형은 재밌겠다 그랬고, 저도 재밌겠다 했는데 종영이를 결국 끌고 가가지고 뛰었죠. 미키 3피퍼 그거 아동용이었어요. 230이었어. 230 사이즈가. 종영이 저 무서운 거 진짜 좋아해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못 타본 무서운 놀이기구가 뭐냐면 그 자이로드롭. 그거는 뭔가 타볼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갔을 때마다 뭐 점검 중, 뭐 어렸을 때는 키 제한 때문에 못 타고 그래가지고
그 놀이동산을 못 간 지 지금 꽤나 오래돼가지고 언제 언제 마지막으로 갔냐? 6년째 못 가고 있네요 지금. 진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개구라라고요? 아니 내가 6년 동안 놀이동산을 못 가봤다는데 그걸 거짓말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제주도. 저는 진짜 고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도 진짜 맛있었어요. 그 공항 바로 근처에 그 고깃집을 두 번 갔었는데 공항 바로 근처에 그 흑돼지 무한리필집이 있어요. 거기도 진짜 맛있었고 무한리필이라서 그냥 계속 먹었고 그리고 또 꽤나 유명한 데 갔었는데 되게 그 돈수돈이었나? 돈수백. 돈수백은 우리 회사 앞에 있는 국밥집 이름인데 돈수도? 돈수수? 돈수수였나? 돈수돈? 돈사돈. 맞아요. 거기 갔는데 진짜 맛있었고 거기 진짜 맛있었고 그 다음에 공항 근처에 저는 무한리필을 갔는데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사실. 근데 되게 맛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거기 그 무한리필집 앞이 바다구 그래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신곡 글자수 홀인지 짝인지만 알려주라. 짝. 머리 감았냐고요? 오늘 아침에 감았어요, 좀. 헤어스타일도 똑같아요, 그냥. 이거요. 별자리는 안 믿어요, 사실. 별자리는 사실 안 믿어요. 짝수면 뭐지? 짝수면 뭘까? MBTI는 믿어야죠, 솔직히. 어? 맛집 해시태그 제가 거기서 한번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그 공개가 안 됐거든요. 맛집 해시태그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만들었는데 제가 아직 그 아마 그 영상이 공개가 안 됐을 거예요. 그 영상 언제 공개되지? 그 젠터뷰거든요. 그럼 언제 공개되지?
어쨌든 젠터뷰에서 그 맛집 해시태그 만들어 준다 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리들이 너무 그거 요즘 그게 유행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젠터뷰에서 만들었는데 그러게요 그거 그러니까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저도 응원봉 만들고 싶다, 응원봉. 내일 본가 가서 엄마 만나러 가는데, 엄마 만나러 가요. 응원봉 건의하자고요?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만들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로 이번에 제 자작곡은 없죠. 없습니다. 싱글이고 어? 이 말주적 어쩔 이 어떡하냐 아 싱글인 거 떴어요? 어. 다행이다. 예. 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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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싱글이고 제 자작곡은 수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 곡에 또 열심히 작업해서 연결이 불안정하다고요? 연결이 불안정해? 끊겨요, 여러분? 안 끊겨요? 다행이네. 다행이다. 근데 왜 연결을 끊긴다고 되지, 이 친구? 아, 이 친구 밥을 줘야겠다. 밥 먹어. 충전기를 연결하니까 아 뒤에 너무 너저분하네. 충전기를 연결하니까 거치대에 거치가 안 돼요. 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하기가 너무 힘들다.
너무 어저분한데? 와타쿠쇼 리게본 와타쿠쇼 미개봉이에요 여러분 미개봉 근데 이거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봐봐요 작업실이 더럽다는 증거 여기 먼지가 묻어 있음 아 그리고 저 이것도 받았걸랑요 이것도 받았걸랑요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아니 원래 작업실 청소를 굉장히 자주 했는데 그 회사를 올 시간이 잘 없어요 요즘에 올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청소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핑계지만 그렇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다시 들어가 있어 와차쿠션 근데 이거 있는 거 진짜 어떻게 알았대? 여기 밑에 있어서 보이지도 않을 텐데 뭐 소개해 줄 거 없나? 아! 이거 진짜 제가 제 생에 가장 어이없었던 생일 선물 보여드릴게요 근데 사실 어이가 없긴 했는데 나름 마음에 들었던 생일 선물 보여드릴게요 그죠 내 생에 가장 어이없었던 생일 선물 근데 사실 마음에 들고 행복했다는 건 비밀 저거 멤버들이 사줬어요 저거 연습생 때 노래해달라고요? 이 노래가 제가 연습생 때 연습생 때 레슨 엄청 많이 했던 그 곡이요 아 근데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이거는 모든 그냥 많은 분들이 레슨 곡으로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이 노래는 엄청 많이 했어요, 제가. 조금 멀리 떨어져서 불러드릴게요. 제가 이러고 불러야겠다. 뒤돌아서 불러야겠어요. 엄청 많이 했었죠, 저는. 그렇습니다. 맞아, 저스틴 비버의 보이프렌드 어쿠스틱이란 노래. 오늘도 사진을 찍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오늘도 끝날 때 찍어야겠다. 제가 끝날 때이 저의 감동스러운 3천만 하트와 8만 4천분의 시청자분들을 찍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날 때꼭 찍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 찍어야 조금 더 올라가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눌러주셨다. 저 염색이요? 염색 굵게? 저 모르겠네요. 왜 염색을 안 하는지? 무슨 플레이리스트 들을까요? 밤 10시에 듣기 좋은 비 오는 날에 듣기 좋은 노래.
지금 비오니까. 저의 자는 시간에 맞춰서 주무신다면 큰일 나요. 비... 저 근데 비 오면 이 노래 좋아요. 아 근데 사실 막 비랑 그렇게 상관 있는 노래는 아닌데 내리다 말다 산을 챙길까 말까 이 노래 처음이다 저는 저 흐린 날 막 그렇게 흐린 날은 아니고 그냥 조금 쌀쌀한 쌀쌀하지만 햇빛은 또 있고 구름도 적당히 있어서 햇빛이 가려지는 그런 날씨죠. 내가 울 것만 같아 주민자 폴킴님 노래 중에 저 초록빛 좋아요. 박원님 노래도 짱 좋죠. 베이비 구강 궤양 나왔나? 아직 안 나왔어요. 굉장히 오디션을 랩으로 들어온 거예요? 보컬로 들어온 거예요? 저 사실 그 제가 오디션 볼 때 그 노래를 굉장히 못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직원분께서 이제 그 윤종신 선배님의 존니를 준비해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존니를 제가 어떻게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냥 해갔죠. 뭐 해오라는데 뭐 어떡해요. 아 싫어요? 그럴 수도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망했어요. 그러게. 근데 왜 붙였는지 나도 모르겠네. 이 노래 존니 오랜만에 들어볼까? 그 노래를 그래서 제가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별로 좋은 기억이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 노래 잘 안 들었어요. 제가 입사하고 나서 참 어려웠어.
여기서부터는 조금 아, 눈물이 날 것 같으니 패스하도록 할게요. 맞아, 오디션 PTSD 봐요, 여러분. 자전거 타러 가고 싶다. 울지 말고 얘기하라고요? 아, 어떡해. 너무 힘, 그때 너무 진짜 힘들었단 말이야. 그, 어, 뭐, 노래를 하는 것도,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진짜 배우긴 했었지만, 그 노래를 다른 것도 아닌데, 갑자기 존니를 준비해오라고 그러지 않았나. 그리고 춤은 그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불타오르는 애를 췄던 것 같아요. 제가 유일하게 아는 춤이었거든요. 유일무이한. 유일한 춤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아! 그리고 오디션 곡이, 오디션 곡이 저가 아니라 제가 준비해갔던 거는 그거였어요. 뻔한 멜로디. 이거 맞나? 이거 맞을 거예요. 아, 이거 맞아. 미개봉으로 계속 놔두고 싶어요. 근데 사실 저기 회사에 한 부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사에 있는 한 부는 비닐 까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미개봉으로 놔두고 회사 거를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할게요. 회사한테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회사한테는 비밀이에요. 어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회사에 저기 있는데 그 출판사에서 두 개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하나는 저 주고 하나는 저기 회사 책꽂이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제가 한번 까볼 테니까 그거 그냥 비밀로 해주세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회사 거. 회사 거. 아 이거 출판사에서 이거 쪽지 보내주신 거. 아 사실 저 너무 까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명분이 생겼으니까. 명분이 생겼으니까. 카드 네 장이나 들어있구만. 어? 다섯 장이네? 포토카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아예 포카 다섯 개가 다 똑같아요. 그냥 어디 어떤 책을 사든 어떤 책을 사든 포카가 다 똑같은 게 들어있는 거예요. 책 어디서 샀냐고. 이거 출판사에서 보내주셨어요. 아 똑같은 거 들어있는 거구나. 여기 그러면 제가 양치 포카에 사인해 줄게요. 두 아리들. 여기 근데 진짜 너무 감동이었어요. 저의 얼굴과 저의 얼굴과 이제 뭔가 사진으로 만들어진 책이 발간되었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색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언박싱을 완료해 보도록 하죠. 이거는 제가 라이브 끝나고 조심히 갖다 놓도록 할게요. 누가 뜯었는지. 이렇게 출판사에서 보내주시면서 덕분에 예쁜 책 만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덕분에 예쁜 책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아 최애 컷 골라달라고요? 아 근데 이거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못 볼 것 같긴 한데
이거 이쁘네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언박싱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거 몰래 훔쳐와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시청해주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 조만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이슈가 4월 1일 날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아마 캠퍼스 플러스는 4월 1일 날 나온다고 들었고, 오늘 며칠이지? 25일이니까 네, 곧 나온다고 들었고, 아 저거 그거 패딩, 경량 패딩이에요. 맞다, 까먹을 뻔했다. 사진 찍어야지. 자, 끝났어, 끝났어. 일단 오늘도 너무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컴백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훔치러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네, 그러면 오늘 비앱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금 재밌게 보내시고, 주말도 이제 즐겁게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